네, 매주 목요일 시사 전망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 민예총회 김동현 이사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무겁습니까? 아, 무겁습니다. 네. 아니,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아, 그러셨어요? 네,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오영훈 지사의 선거 공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우도지사가 90만 원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는데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었죠. 원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두 가지. 하나는 경선에 지지 선언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임 그 협약식. 예. 네. 그 세 가지 혐의였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협약식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바쁘게 그날 움직이다가 그 선거 캠프에서 잠깐 여기 앉았다 가십시오 하니까 갑작스럽게 네, 갑작스럽게 네. 자기도 모르게 갔다가 간 건데 네, 네. 그런 데서 고의가 없었다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그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형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그 그냥 잠깐 앉았다 가세요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 형을 무겁게 내리기는 어려워서 90만 원 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현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강론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도지사가 한 1년 넘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도정의 장악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높았죠. 근데 1심 선고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을 가까스 벗어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힘을 받게 됐다. 이게 1심 선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럼 아까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정치자금법 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요 부분은 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저는 조금 이제 판결문을 상당히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자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그 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 형도 무거워요. 6개월의 집행유예. 근데 정작 그 활동의 효과를 보는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서는 무죄다. 어떤 논리로 무죄가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 무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과연 통제가 되겠느냐. 희생양 몇 명만 앞에 내세우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네.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저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도 네. 검사들은 자기가 기소한 내용에 무죄가 나오면 통상적 관행적으로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아직 여전히 어떤 그 사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사전 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1차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제 오영훈 지사까지 기소한 것 그 자체가 무리한 기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이제 엇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1심 선고만 보더라도 한다면 검찰이 유죄라고 판단했던 많은 부분들이 무죄가 됐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재판부가 판단한 게 이것이 재선거를 할 만큼 즉 도민의 선택을 뒤집을 만한 중차대한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심 선고만 보면 검찰이 조금은 어떤 이렇게 유죄 추정과 관련된 논리 이 어떤 법률적 논리가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여기서 핵심은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지 선언에 대한 유죄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철마다 지지 선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원이 일단은 이번 오영훈 지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짜 그러면 지지선언이 없을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벌금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에서 좀 밑에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벌금 정도 맞을 각오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후보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을 테니까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캠프도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하위직일 경우에는 그런 벌금을 감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뒤에 벌금을 받게 되면 어떤 공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이걸 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이 판결이 향후 제주도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의 국면에서의 지지선 이런 거 관련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항소심 가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다툼이 있을 조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 그 공동피고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정원태 본부장이 벌금 500만 원, 김태형 특보가 400만 원, 그리고 사단법인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컨설팅 업체 대표가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공동피고인에 대한 이게 형이 높다는 것은 어찌됐든 많은 부분들을 유죄 판결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오영호 지사하고는 좀 다른 결이죠.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뭐 사전 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이제 오영호 지사는 뭐 많은 부분들의 혐의가 무죄로 됐고요. 다만 이제 이 공동 피고인이 특보와 이 측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벌금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이제 정무 지사도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동안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게 도청의 정무 라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소통하고 어떤 도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의회와의 관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도 그런 소통의 어떤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어떤 도정 운영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약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정무라인이 지금 거의 사실상 거칠게 얘기하면 뭐 전멸했다고 할까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또 정치적인 여건 자체는 지사가 어떤 그 반대 정파 세력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협치를 그 구해야 될 정도에 몰려있지는 않아요. 같은 이제 소속 정당이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어떤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지사 이 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위험도는 그래도 1심 판결이 100만 원 미친 90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가능성은 좀 사라지면서 뭐 총선 예비 후보라든가 차기 도지사 지방선거 후보군의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남겨진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총선에서 변수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법리적으로 유죄냐 무죄는 만일에 이게는 사실 어쩌면은 손바닥 뒤집기 같은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제 결함이 생기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결론이 두 개의 무죄가 된 혐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그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시대 시사전망대 오늘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 공판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현덕규 변호사님, 제주 미래총회 김동현 이사장님 두 분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